경전 천성경. 오늘날 나는 어떤 심정으로 방황하고 있으며 어떤 시선과 어떤 오관을 갖고 생을 영위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하늘이여, 제가 그러한 감각을 갖고 생애를 살아가고 있으니 옛날 에덴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을 대하던 심정과 타락하던 심정,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쫓아내시던 심정, 이 인류를 붙들고 노아를 세울 때까지 1600년 동안 수고하시던 하나님의 심정,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무한한 천대와 학대를 받으면서도 하늘을 붙들고 수고해 나오던 그 심정, 우여곡절과 천태만상의 역사 과정을 거쳐온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한번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정지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정지의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록 이 땅의 인류가 타락의 후손이지만 본래 하나님 자신의 혈족이요 직계 아들딸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딸을 찾는 그 이상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대하여 눈물을 흘리고 죽음과 고통으로 쓰러지고 비애에 사무쳐 서러워하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슬픔과 서러움이 반영된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선한 사람을 핍박하고 선한 사람을 죽인 개인, 가정, 민족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하늘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하여 분하고 절통한 마음이 우러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를 갚고 나서도 야 이놈 너 잘 죽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원수로 여겨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동시에 우리의 참 아버지입니다. 그 참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떠한 운명의 곡절에 처하더라도 그 곡절을 넘어 그 참 아버지의 손길을 붙들고 역사적인 소원과 자기 생애의 소원의 심정을 품고서 나의 아버지요 하고 최후의 한마디를 남길 때까지 인간은 가야 합니다. 죽음의 길이 가로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끝날에 인류 가운데서 그러한 길을 달려가서 창조주이며 절대자인 하나님을 대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무리가 나오게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은 시작될 것입니다.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길고 크고 깊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심정, 창세 당시에 하나님의 심정, 창세 이후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얼마나 큰 못을 박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 복귀 노정을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애절한 심정을 갖고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귀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당신의 아들, 딸들을 처참한 죽음의 고비로 몰아넣으시면서 참고 가라고 권고하시던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애절했겠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최후의 하나의 중심 존재를 통하여 이 죄악 세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심정적인 한을 해원해 드려야만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